네, 문자 메시지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0120님, 알약을 3개 먹었는데 전부 가로로 넘어가서 쌓였어요. 손 넣으면 닿을 것만 같아요. 네. 아, 가로로, 이게 세로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프시겠네요, 되게. 2681님, 사자라고요? 예전에 호랑이를 정말 길러보고 싶었어요. 길렀다면 지금쯤이면 잡아먹혔을까요? 네. 안 잡아먹히게 잘 길러야겠지만, 사실 제가 이 야생의 동물을 정말 태어나서부터 길러서 나를 엄마라 믿게끔 이렇게 기른 후에 그 동물이 어른이 됐을 때 야생의 본성을 갖고 있는지 약간 실험을 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정말 길러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참 어릴 때는 귀여운데, 그죠? 8122님, 아침에 과장님이 저에게 목표를 하나 주시고 가셨는데 달성이 안 돼서 머리끝까지 불이 올라서 힘들어하다가 좀 전에 목표보다 좀 더 많이 달성해서 칭찬받고 기분 좋네요. 앞으로도 힘들지 않게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목표 삼는지 아무튼 잘 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8041님, 다음 달 검정고시 졸업이라 소중한 기억이 없어서 가슴 아파요. 괜시리 학교 가는 애들만 보면 부럽고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제 고등학교 때 아는 친구가 검정고시 동갑이었는데 검정고시로 이렇게 예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 시간도 좀 더 있고 머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게 좀 나름 또 이렇게 부럽기도 했는데, 아무튼 또 이분 입장에서는 또 반대시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잘 이렇게 하시고 무사히 또 진학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애프터스쿨의 정아의 네, 귀여운 넌, 그리고 별사탕으로 아이디 존맨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엠블랙의 Good Love 듣고 오겠습니다. 3월 2일 정훈이의 다이어리. 심승현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 중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꿈이 아니야. 앞에 보이지 않아 막막한 하늘 속에서도, 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한 길 위에서도, 내가 다시 하늘을 보고 걷는 건 거기 네가 있기 때문이야. 나를 나답게 하는 꿈, 나를 다시 걷게 하는 희망.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도,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해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건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3월 2일 화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김현우의 다시 한번 사랑하자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구성 송현주, 이예솔, 기술 반성주, 그리고 진행의 김종원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 혹시라도 내 앞에 네가 꿈일까봐 마음 편하게 숨을 쉬기 어려워.